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 쇼 취업을 부탁해. 자,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먼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향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이규현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규현 학생 잘 지냈나요? 네, 이제 학교 다닌 지 좀 됐는데 네. 아직 봄 날씨가 별로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게 네, 감기도 걸리고 이랬는데 다들 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네. 네, 아무래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네, 그리고 취준생 여러분들 저희가 모두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힘내시고요. 취업을 부탁해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사상식 퀴즈부터 해볼 시간이죠. 신영 씨가 방법 한번 알려주세요. 네,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맞춰주시면 됩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제 출제자 누군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온다. 아, 요새 저희가 이 퀴즈가 아주 경쟁 양상이 치열해지고 네. 있는데 그래서 문제를 내는 사람이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일단 북한 문제입니다. 오, 성경 유리한데요? 나왔습니다. 북한 네. 전문가. 북한 전문가. 네. 지난 3월 제40차 UN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 초성인트 좀 재밌겠는데요? 어, 초성인트 가죠. 바하아가가아아. 비옷? 북한 인권 땡땡땡. 네, 뭐. 네. 거기까지는 네. 북한 인권 권익위? 어? 이런 건가? 예, 뭐 그런데 네, 그런 거. 예. 아, 기윽 이응 이응 어렵네요. 많이 나왔어요. 지금 마지막 세 글자만 하면 됩니다, 이제. 결의안 아닙니까? 어? 어? 맞히셨습니다. 아, 맞춰버리셨습니다. 네. 북한 인권 결의안. 맞춰버리셨습니다. 뭐 네. 상국이 형 뭐 생각하고 있었나요? 아, 저 별 생각, 인권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아, 제가 오랜만에 문제 내는 김에 좀 재미 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맞춰버리셨어요. 그래서 북한 인권 결의안. 네, 정답은 북한 인권 결의안이고요. 네.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월 22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유엔 인권 이사회는 표결 없이 합의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2003년부터 17년째 이어온 건데요.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하는 기존 내용과 함께 남북 대화의 중요성과 노력을 환영하고 이산가족 문제 시급성과 중요성도 담겨 있습니다. 와. 네. 결의안, 초성이 굉장히 강하신데요. 근데 좀 불안했어요. 이렇게 초성을 말씀드리면서 아, 누군가가 아실 것 같은데 하고 불안했는데 역시 전쌤께서 칼같이 맞춰주셨습니다. 네,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현대오일뱅크입니다. 1964년 국내 최초 민간 정유회사인 극동석유공업주식회사로 설립돼 93년 현대정유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 이듬해 주유소에 오일뱅크 브랜드를 도입했습니다. 전국에 2,400여 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는 2000년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됐다가 2년 뒤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 2010년 현대중공업그룹 계열로 편입했습니다. 하루 65만 배럴 규모의 원유 정제 설비를 갖춘 대산 공장을 비롯 연산 120만 톤 규모의 혼합 자일렌 생산 공장, 연산 142만 톤 규모의 방향족 제품 생산 공장, 그리고 연산 100만 톤 규모의 윤활기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타이어와 프린터, 잉크 등을 생산하는 제철 화학 공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사 중 유일하게 상업용 유류 저장 사업에 진출하기도 한 현대오일뱅크는 친환경 고품질 석유 제품을 국내와 전 세계 20여 개 나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현대오일뱅크는 주유소로 좀 잘 알려져 있죠? 네. 네, 주유소는 아무래도 좀 세계가 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좀 세계가 있는데 네, 기원 학생 이용해 본 적 있나요? 근데 아직 운전을 안 하시는 학생들을 네, 저는 아직 차가 없으니까 네. 뭐 이용해 본 적은 없는데 네. 그래도 뭐 일상생활에 너무 밀접한 기업이라서 네. 당연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국이 형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해 보셨나요? 저는 지금 아예 이용을 안 하고 있죠.
아. 네, 저는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저 타이밍에서 저렇게 자기 홍보를 자기 PR을 가능하신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능력 제가 보기에는 취준생 여러분들 배우셔야 되는 맞아 면접 볼 때 꼭 필요한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자기 PR이 가능한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예 저한테 현대월뱅크 그래서 좀 전기차가 많아지면 이제 망하는 기업인가 저는 그게 약간 궁금해요. 아. 네, 개인적으로는 아, 네. 네 그렇네요. 그 네. 그러면 굉장히. 이 시간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부터 볼까요, 전쌤? 네, 현대오일뱅크에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11,6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연관어 보면은 SK주유소나 GS칼텍스 같은 경쟁사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업과 관련한 단어들 보입니다. 면접, 자소서, 후기, 합격자. 그 외에는 요즘에 이런 기업들과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한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안전이나 안전관리, 그리고 K리그. K리그, 아. 작년에 아마 K리그,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폰서가 예, 스폰서였죠. 예, 그 다음에 상장, 지주, 이런 주식과 관련된 단어들까지 한 네 가지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뉘어져서 현대 오일뱅크와 관련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네. 홍쌤, 그러면 현대오일뱅크는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대졸 채용 공채가 열렸는데요. 직군들을 보면 우선 사무 일반 직군, 요건 이제 문과 학생들, 상경계, 그다음에 법정, 어문, 인문 계열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획 직군과 경영 지원, 그리고 트레이딩, 그리고 재무 쪽에서의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 채용은 특히 이제 공정 기술과 생산 기획 파트, 이쪽은 이제 화공 전공했던 친구들의 채용. 그러니까 공정 모사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화공가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비 기술 파트는 이제 전기와 그다음에 기계 관련된 전공자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대기 수질 환경 안전. 이번 상반기 공채를 보면 LG화학도 그러하고 삼성전자도 그러하고 요즘 많은 기업들이 환경 안전 직군의 채용이 예전보다는 좀 늘어나고 있는데 오일뱅크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 연구 개발 직군으로 채용이 열립니다. 근무지를 보면 사무 일반 직군은 서울 사무소하고 대산 본사에서 근무를 수행하게 되고 엔지니어 파트는 이제 대산 본사에서 직무를 수행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파트는 용인에 있는 중앙기술연구원에서 채용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크게 그 정유 4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SK가 보유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GS가 갖고 있는 GS칼텍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오일뱅크 그리고 이제 아람코 계열, 사우디 계열에서 보유하고 있는 S오일 이 4개 회사가 주요 회사들이고요. 우리가 흔히들 구직자들은 기름집이라고 얘기해서 정유사는 학교를 많이 본다.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전 그런 추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또 근본에 많이 도전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가한 소문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영. 네, 우리 현대오일뱅크의 떠도는 소문. 네. 박항서 매직을 노린다고 카더라. 카더라. 네, 우리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에서 말 그대로 진짜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우리 박항서 감독을 통하는 게 우리 지름길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대박인데 현대오일뱅크도 그 길에서 그 한 다리를 살짝 지금 걸쳤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걸친 겁니까? 그러니까 축구를 활용한 마케팅 홍보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 오일뱅크하고 현대 건설기계 양사가 축구를 통해서 베트남 시장 공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실제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그 울산 현대 축구단과 그 베트남에 있는 22세 이하의 올림픽 대표팀 간의 친선 경기를 후원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베트남이 요즘 축구 열기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내부적으로 내년에 있는 도쿄 올림픽을 겨냥해서 그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아주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팀이 이제 올림픽 대표팀인데 이 팀과의 후원 경기를 이제 후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대 오일뱅크가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라든가 제품이 노출이 될 거예요. 실제로 그 유날류 브랜드, 그러니까 엑스티어라는 브랜드를 이 경기를 통해서 많이 홍보할 것이다. 그래서 타이틀 배너라든가 그다음에 광고물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게 유날류 시장이 물론 우리나라만큼의 시장 규모를 자랑하진 않아요. 약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매년 한 4%씩 고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를 후원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제품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프로모션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대 우리 직원들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2016년 기준으로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 9,100만 원이고요. 신입이 지금 5천만 원대 후반이니까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최근에 채용 공고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이런 글이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 있게 본인들이 명시할 만큼 높은 연봉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볼까요?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기에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주유소 가이드북 NO! 샵 주유소 매뉴얼입니다. 우리 현대오일뱅크가 주유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유소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자기네들만 보기 좀 아까워서 이거를 나누어 주기로 했답니다. 이름하여 그 주유소 킥 매뉴얼인데요. 그래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그 싶은 사장님들은 꼭 한번 참고하면 좋다고 합니다. 주유소 퀵 매뉴얼 어떤 내용인지 되게 궁금한데요, 선쌤. 그러니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맞게 된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3권 정도로 이제 모든 정보를 총 망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유소 개설부터 해가지고 뭐 시설 관리, 운영하기, 마케팅, 그다음에 안전 환경 관리 요령 같은 사항들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이드북의 어떤 단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쉽고 알아보기 편리하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 노하우를 숙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정보들을 담았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런 가이드북들이 모든 거에 있긴 한데 막상 보면은 이해하기가 힘든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온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 오일뱅크에 대한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잠재 고객 서비스, 샵 SNS 스타입니다. 우리 현대 오일뱅크가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선 주유소 매뉴얼을 만들더니 이제는 SNS 그 캠페인까지 해서 팔로우가 지금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3만 명이요? 3만 명이면 엄청난데요.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 있는 캠페인의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선쌤? 지난해 공식 오픈을 했어요.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팬수 지금 3만 명을 돌파했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광고도 올리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캠페인 같은 것들 주변에 알릴 수 있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계 이벤트라든지 드림 콘서트 영상 같은 것도 올려놓고 생활 정보, 뭐 채용 팁 같은 각종 정보를 다 올려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수익률 업계 1위, 고도화율 업계 1위, 대기업 최초 1% 나눔 이런 2030 세계들을 타깃으로 한 그런 광고 캠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6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 올리는데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사업이 잘만 터진다라고 한다면 홍보 효과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 방송국에 넣는 기업들의 광고 그 비중보다 SNS하고 유튜브 쪽으로 쏠린 돈이 더 많아진 첫 해였습니다. 한 4조 원 정도가 그쪽으로 광고가 몰렸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뭐 지상파라든지 그런 TV, 라디오 쪽의 광고보다 SNS나 그 유튜브를 통한 광고를 기업들이 더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그쪽의 효과가 더 높다라는 게 증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그런 페이지라고 봅니다. 또 최근 현대 오일뱅크가 신사업 진출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8분기 연속 흑자를 낼 정도로 기존 제품이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서두르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기존 정유사사가 그 정제 마진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데 거시적인 문제점은 아까 상국 씨가 얘기했듯이 전기 자동차 뭐 이런 메가 트렌드 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좀 줄어 들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다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오일뱅크도 그런 투자를 아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화학 기업들과 함께 일반적인 가솔린 디젤 말고 새로운 석유 제품을 양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현대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현대 오일뱅크하고 롯데케미칼이 한 6:4 정도로 이제 지분을 참여해서 설립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에서 중진류 분해 설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현대 오일뱅크가
OCI하고 또 51대 49 정도로 합자를 해서 현대 OCI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여기서는 탄소 계열의 무기 화합물을 만듭니다. 주력 상품은 이제 카본 블랙이 될 텐데 이게 타이어나 이제 고무 제품에 들어가는 재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는 그냥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정제해가지고 가솔린 디젤로만 팔았는데 지금 이것만으로는 수익 모델이 창출되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에 다각화시켜서 리스크를 좀 분산시키는 거죠. 그런 식의 투자를 오일뱅크가 다각화시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내일은 영어방입니다. 캠퍼스 특파원이 오늘 소개해드렸던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네. 판매를 하는 건데요. 규환 학생이 오늘 선택한 제품 어떤 건지 지금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여러분이 만약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결제와 동시에 자동으로 이벤트 응모가 되고 그 자리에서 상품까지 받는다면 어떨까요? 네, 이런 기분 좋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현대 오일뱅크의 보너스 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카드는 사실 일반적인 포인트 카드인데요. 주유량에 따라서 리터당 5포인트씩 적립이 되고 쌓인 포인트는 현금처럼 전국 주유소나 인터넷 포인트 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유소를 뭐 브랜드에 따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 포인트 카드를 만들어야 되나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가입비도 또 연회비도 없는 보너스 카드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현대 오일뱅크에서는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몇 가지 말씀드리면 햅쌀 가득 행운 가득 캠페인에서는 이 주유비 결제와 동시에 영수증에 당첨 여부가 찍혀서 현장에서 바로 40만 명에게 햅쌀을 증정했다고 해요. 또 주유하면 부자 되지라는 캠페인에서는 3만 원 이상 주유한 고객 중에 총 1830명을 추첨해서 15돈짜리 황금 돼지, 그리고 10돈짜리 미니 골드 바, 그리고 CGV 영화 쿠폰 등 이런 푸짐한 경품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기분 좋은 혜택은 보너스 카드 가입 고객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가입비, 연회비 부담 없이 가입하셔서 주유와 함께 다양한 행운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교원 학생이 현대 오일뱅크의 보너스 카드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다들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씨 어떠셨나요? 저는 아까 황금 얘기할 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미 오셨죠 지금? 이런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살짝 솔깃하긴 했는데 사실 저는 궁금했던 게 네. 이게 그래도 오일뱅크 주유소가 있어야지 사용이 가능한 카드잖아요. 네. 그래서 전국에 이게 얼만큼 분포되어 있는지 다른 주유소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SK도 그렇죠. 같은 혜택을 주는 카드가 있는데 그 SK 주유소가 훨씬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면 네, 집 앞에는 네, 당연히 거길 가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 조금씩 자신의 시간을 써가지고 이런 응모하는 재미를 하는 것도 또 이것도 재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위험한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일단은 뭐가 그런데 제일 좋은 게 연회비 이런 게 안 든다는 게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럼요. 내가 조금 재미에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라서 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상국이 형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이게 뭔데 왜냐하면 좋은 게 참 좋은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연회비도 좋고 없고 네. 그리고 보너스도 자동으로 되고 네. 그리고 이게 왜 추첨도 자동으로 되고 좋은 게 되게 많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전기차를 타는 게 좋죠. 여러분들 지구 환경이 지금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연회비 좀 이런 것보다는 전기차를 타야 됩니다. 제가 갑자기 좀 공익 캠페인 누리세요? 아니 사람들이 나 전기차 타는데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 충전하면 타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 좀 내가 나라도 이런 홍보해야 될 거 아니야.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연예인 중에 전기차 타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 충전비가 안 드나요? 뭐 들지. 근데 들어요. 한번 충전하면 이제 한 8,000원 정도면 400km를 탑니다. 와. 와.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차로 갈아타 타야 됩니다. 갑자기 전기가 네. 나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안 나가 전기 이렇게 써도 지금 아무도 전기가 안 나가 전기로 쉽게 안 나가. 그렇군요. 아니 근데 네. 뭐 이용하실 용의가 있으신 건가요? 없으신 건가요? 이 보너스 카드. 전기차 탄다고요. 전기차. 일단 상국이 한 거는 연관이 없는 그런 예, 그래서 사용을 안 한다. 이미 유저가 네. 아니신. 저랑은 이 회사는 지금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시작부터가 안 그렇군요. 맞았어요. 네. 그 전 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 궁금합니다. 뭐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포인트 카드는
다 연회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연회비나 맞아요. 이런 설명해 준 부분 때문에 이 포인트 카드를 굳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일단 안 들고요. 아까 홍쌤도 이야기하셨지만 결국엔 내 동선 안에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싼 곳을 하나 맞아요. 점집어 두고 그곳으로 네. 가지 뭐 이런 뭐 금 15돈을 준다고 해서 그곳을 찾아간다든지 어차피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평생 그런 거에 이렇게 당첨돼본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걸로 사실은 새로운 어떤 고객을 유치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개인마다 이제 차이가 있지만 이런 거 귀찮아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보다 현실적인 서비스를 더 좋아합니다. 차라리 5만 원 이상 주유해주고 저는 세차해주는 게 훨씬 나아요. 다른 거. 아니 근데 네.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보태면 네. 진짜 그 제가 전 집이 강남이잖아요. 네. 근데 일산을 어디를 갔는데 주유를 했는데 끝나니까 커피를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일산을 갔는데. 그 커피 먹으려고 그 주유소를 또 갔어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딴 데도 줄 수도 있는데 그 주유소가 좋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세 개가 있으면 근데 커피를 주니까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또 기름 넣고 같은 값에 커피를 마시면서 가니까 뭔가 이렇게 좀 혜택을 받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을 10돈을 주기보다는 커피를 그냥 아침에 출퇴근에 또 기름을 거의 많이 넣으니까 한 잔씩이면 주면 그게 더 낫지 않겠냐. 제가 지적하는 부분도 그건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에 이런 포인트 카드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 준다고 하지만 내가 어떤 혜택을 보고 있다고 느끼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카드 통해서 뭐 적립해서 꾸준히 쓰시는 분 아니고서는 기존의 고객 왜 새롭게 이 이야기를 듣고서 과연 이 포인트 카드를 만든다든지 주유소를 옮길까 하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집에 가면 이런 만들고서 쓰지도 않는 포인트 카드 좀 많이 쌓여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리고 주유소 갈 때 꼭 한 번가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꼭 안 가져가고. 네. 저 지갑도 요만한 거 갖고 다녀가지고 좀 반성하게 되는데. 네, 홍쌤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주유소 이용 고객은 두 가지 계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내가 오늘 기름을 넣을 때 오늘 리터당 가격이 얼마이지? 그리고 저 포인트 카드를 내가 적립하게 되면 리터당 얼마가 적립되지? 이런 것들 아주 꼼꼼하게 따지는 고객들이 있죠. 맞죠, 맞죠. 그리고 내가 이용할 때 실제로 최저가 주유소가 어딘지도 찾아보면서 이용하는 그런 네. 알뜰 고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건 좀 바쁘니까 안 그러면 좀 생활이 여유로워서 그런 건 나는 필요 없고 그냥 가다가 그냥 아무데나 들려서 안 그러면 뭐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죠. 그리고 그 리터당 적립되는 금액이 또 실제로 경쟁사들 대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가솔린 그다음에 이번에 뭐 LPG 차종도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유질의 어떤 종류별로는 또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 또 그런 것들을 뭐 특정 이벤트 데이나 적립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제휴 카드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과 같이 연동지어서 좀 프로모션 이루어지면 지금보다 더 큰 설득력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국영. 자, 다음 언어 중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단어와 또 그렇지 않은 단어를 선택해서 이유를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 자유, 성장, 인정, 정의, 배려, 관계, 평등, 목표, 원칙, 계획. 네, 저는 우선 인정이란 단어를 보고 흔히 시인하고 수긍한다라는 의미 말고도 따뜻한 인정이 넘친다라는 의미까지 떠올랐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사회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원칙은 집단 안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지만서도 또 동시에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 또 최근 페미니즘 문제 등 이런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이전에 없던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화해서 이에 적응하고 서로를 이해할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배웠습니다. 원칙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따뜻한 인정을 갖고 변화에 좀 융통성을 가지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면접 질문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질문이 아까 길었죠? 네. 이런 질문은 한 번만 하지 않아요. 오는 친구들에게 다 비슷한 질문을 해요. 그럼 지금 키워드를 보면 변화, 자유, 성장, 인정, 정의, 배려, 관계, 평등, 목표, 원칙, 계획.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정적인 게 별로 떠오르지 않죠? 그럼 아마 90%는 원칙을 초이스할 거예요.
그리고 원칙에 의거해가지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면접관들은 그런 식의 초이스된 답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이렇게 좀 길어지는 질문, 상황을 정확하게 어떻게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하는 질문. 그러니까 LG화학에서 예전에 그런 공통 질문을 했는데, 네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출장을 간다. 자가용 타고 갈 수 있다. 그런데 요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KTX 탈 수 있다. 그럼 이거 타게 되면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데 좀 비싸다. 버스 타고 갈 수 있다. 그럼 버스 타고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시간 좀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너는 어떤 거 타고 갈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KTX를 초이스하죠.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두 다 정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들 저걸로 초이스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초이스하지 않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유리해질 때가 있죠. 어차피 원칙이든 목표든 평등이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살을 갖다 붙이느냐. 결국 이 싸움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환 학생 답변도 좀 좋았지만 여러분들이 시사점을 느껴야 되는 건 어떤 조건들을 줄 때 누가 보더라도 저 조건을 다 초이스했을 것 같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재고해보고 나는 좀 어떻게 좀 차별화될까라는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현대 오일뱅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규현 학생, 어떤 매력 느꼈나요? 아무래도 이 현대 오일뱅크는 우리 삶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관여도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항상 제가 뭐 일을 하면서 느끼지만 3월 막주 정도에 자소서가 상당수가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거의 밤새면서 자소서를 썼었거든요.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정상이죠. 그렇게 지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조금 이제 템포를 늦추게 되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부는 이번 주부터 서류 발표가 날 거고요. 그 다음 이번 주 말서부터 이제 인적성 시험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4월 달이 이제 인적성의 시즌이기에 자소서 쓰느라고 많이 지쳤겠지만 여러분들 좀 짧은 시간 동안 체력 보강하시고요. 지금은 적성 공부, 인적성 공부에 많은 시간 투자하는 구직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현대 오일뱅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